태초에는 수많은 멀티버스들이 존재했고 이에 각각의 유니버스들은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거의 모든 생명들이 절멸. 세 명의 신적인 존재들은 이에 재발을 막기 위해 단 하나의 시간선만을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시간선에 로키가 개입하게 되면서 그의 이야기는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더 갈래? 드라마의 첫 장면은 어벤져스 1의 2012년 어벤져스 엔드게임 당시 예상치 못한 사고로 로키가 테서렉트를 손에 넣은 직후의 일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하지 못했던 탓에 공중에 포탈을 만든 로키는 아이언맨처럼 포물선을 그리며 몽골 고비사막 한가운데에 떨어지게 되고 아이언맨처럼 모래 깊숙이 처박힙니다. 잠시 유목민과의 대치구도를 이루던 그는 마찬가지로 워프에 나타난 알 수 없는 존재들과 맞닥뜨리게 되고 로키는 시간은 느리게 흐르지만 고통은 그대로 느낀다는 공격을 맞고 목에 장치가 채워진 채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요원은 그 자리에 있던 시간의 흔적을 지워버리지요. 로키가 도착한 곳은 TVA, 타임 베리언스 어소리티, 시간의 변경점들을 관장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로키는 간단한 서류 작업과 간단한 섹시 작업 후 갑작스런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스스로를 대변할 때 자신이 아니라 어벤져스가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하나 이는 전부 타임키퍼라는 상위 존재의 뜻이었다며 결국 유죄를 받습니다. 그러던 중 TVA의 요원 모비어스가 개입하게 되고 둘은 이후 신문실과 같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모비어스는 로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 생각하냐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더니 그 일환으로 그가 여태껏 행해왔던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실제로 미국에서 전설로 손꼽히는 항공기 납치 사건의 범인 DB 쿠퍼가 로키였다는 내용도 전해지지요. 물론 실제 DB 쿠퍼의 정체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정말 사람을 해치는 게 좋냐는 원론적인 질문에 방어적으로 나오던 로키. 모비어스는 어벤져스 1을 막 겪은 2012년의 로키에게는 미래의 자신, 다크월드에서의 로키,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머니를 잃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잠시 모비어스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목에 있는 장치를 이용해 도주에 성공한 로키. 그는 기어이 테서렉트를 회수하려 자신의 물건을 갖고 있을 직원을 협박하고 이 어벙한 직원은 순순히 그에게 테서렉트를 돌려주는데 그곳에는 리얼리티 스톤 6개, 타임 스톤 5개, 마인드 스톤 2개 아니 뭐 셀 필요도 없이 많은 인피니티 스톤들이 마치 동대문의 비즈 도매상가 마냥 널브러져 있던 겁니다. 야 타노스 아저씨 인생 최대 업적 또 갱신해버렸고 돌 다 모았다. 이제서야 TVA의 정체가 더욱 확연하게 다가오게 된 로키. 로키는 다시 신문실로 돌아가 오딘에게 아들로서 인정받고 형인 토르와 함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잔혹한 것이었죠. 이후 뒤늦게 그를 찾은 모비어스는 시간선을 어지럽히는 존재인 변종을 잡기 위해 로키의 도움이 필요하다 말하며 로키는 그 변종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변종의 정체는 바로 또 다른 자신이었지요. Come on. What did you expect? 드라마 로키 1화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 9일에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 마블 드라마 로키의 첫 번째 에피소드 Glorious Purpose 영광스러운 목적이었습니다. 정말 첫 번째 회차부터 어쩌면 앞선 완다비전이나 팔콘은 윈터 솔저보다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깊게 연관이 있을 것으로 내다 보여지는데요. 앞선 TVA 영상에서 수많은 멀티버스들이 뒤엉키는 현상을 소개할 때
광기, 매드니 스라칭했으니 이는 일전 마블이 예고한 대로 2022년 3월에 개봉할 닥터 스트레인지 두 번째 후속작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와 깊게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요. 더불어 로키가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는 과정에서 타노스의 살해 이후 더 이상 테이프의 내용이 없던 것으로 보아 다시금 당시의 로키는 완전히 사망했다고 못이 박힌 격이고, 이에 이후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마주할 여러 우주의 로키 중 인피니티 워의 로키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후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지요. 뭐 대충의 줄거리를 알려드렸지만 드라마 내에 더욱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국내 런칭이 되었을 때도 꼭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나저나 일전에 그 디즈니 플러스가 5월달에 온다 6월달에 온다 말이 많더니 정작 6월달 되니까 말이 쏙 들어갔거든요. 어떤 기사에서는 또 9월달에 나온대. 그거 환장하겠어. 내가 앵간하면 그 언어의 장벽도 있고 스포일러도 있고 도의도 있고 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는 안 할라 그랬는데,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짜란. 자 어쨌든 로키 마블 드라마 소식은 갱신되는 대로 열심히 영상 쪄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두 클립 양태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아 땡큐! 구독! 구독! 마블 컨텐츠만 나오면은 전화를 아예 안 받으시네요. 아 저 바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해서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예. 영상 만들려고 지금 지금 영상 빨리 올리려고 무시하신 거예요? 아이 뭐 저기 뭐 저 대충 뭐 그냥 하는 거죠 뭐. 아 그러니까 착한 동생의 친한 동생의 귀여운 동생의 전화를 씹었다. 아 예 뭐 조금 영상 하나 만들려고. 아니 조금 더 귀여웠으면 빨리 받을 뻔했는데 저기 예 뭐 어쨌든 예 왜요 왜요? 나 방금 거 녹음 떴다 영상에 쓴다. 아, 전 귀여운 동생 전화만 받아서.